어디다 드러분 발목 아질들이 너! 당장 발 몸 빼놔! 뭐냐 이게?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이지 짐승이 사는 데가 아니다. 개집이든지 돼지우리든지 니한테 맞는 집으로 가라. 어? 미숙아, 이거 다 주스가 대원밖에나 내필이라. 나중에 장어랑 또추념을 시켜. 왜 꼭 이런 험한 일을 나 시키려고 그러냐? 난 소심하고 마음 약해서 이런 일 못해. 알면서. 황, 니까지 쓸어서 대원밖에나 내필일까? 아씨, 만만한 게 나냐, 만만한 게? 애들 따라 노래방이나 갈걸. 난 왜 꼭 이런 역사의 현장마다 있어갖고. 하, 지질이 재수없는 저 미숙이. 알았어, 알았어, 나갈게. 내일 날 밝으면 돼지우리로 가든 마구간으로 가든 개집으로 가든 할 테니까 오늘 하루만 재워주라. 어? 아프다, 사정 언니. 그래, 아프겠지. 목숨 바치가 그 가시나고 뒹군 닦고 얼마나 삭신이 아프겠노. 안 뒤지는 게 다행이지. 다정이 오늘 차 안석 영화 찍는 데 갔었대. 어. 어, 그래서 저기 오늘 내가 보너스 빵빵하게 받았거든? 너희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? 다정이, 밀크코트 하나 사줄까? 미숙이, 꼬마 부츠 하나 살까? 어? 알았다.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. 아, 그럼 호빵 하나만 먹고 나가자.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, 다정이. 나 이대로 나가면 축구 배고파서 바로 뒤져. 응? 다정 언니. 어제 내가 그래 입 아프게 얘기했으면 차은석이 갱어는 당장 때려치야 네가 사람 아이가. 와, 그새 그 가시나 대뿅 갔나?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하는데 행님 애인이었으면 어때?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이쁘고 내 인생에 다시 못 만날 톱스타인데 쌩 까부자 그까짓 거. 사람도 못 알아보는 행님이 늘로 죽일 끼가 살릴 끼가. 눈가리가 확 뒤집어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이 인간 말종 호랑 말코 새끼야. 한다정, 조금 너무 막 간다. 우리 복부 상처 맞고 딸 그거야. 니도 집사라 가시나야. 니도 가만 보면 복구하고 똑같은 놈이다. 뭐, 제 복구랑 내가 똑같은 놈이라고? 뭔 말 그렇게 심하게 하냐? 아, 나 오늘 제대로 상처받네. 알았어, 알았어. 그만해라. 응? 그만해. 나갈게, 다정 언니. 어딜 나가? 나도 춘대. 네가 갈 데가 없다고. 무조건 옮겨, 옮겨. 내가 나갈까, 그러면? 아, 예, 예, 나갑니다. 나가. 나가요, 다정 언니. 예, 예. 이제 속이 시원하냐? 내가 좀 더럽다 지금은. 여기 왜 있어요? 어떻게 들어왔어요? 아래층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라고 하셔서요. 빨리 나가요. 어, 당장 나가요! 너무 멋지게 굴지 말아요. 여자 하나에 내 모든 걸 걸게 하지 말라고요. 자존심 상하게. 타이어 공장 기술자 경호원 나부랭이. 손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무릎 꿇는 그런 김준성은 거들떠도 안 보고 겨우 경호원 나부랭이. 사랑해요. 분명히 말합니다.
사랑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, 차은석 씨. 지금껏 당신처럼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. 내 뺨을 때린 여자도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. 꼭 결혼합시다. 당신 놓치면 나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요. 나 내일 인터뷰 할 거예요. 순전히 나한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약혼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할게요. 여자가 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. 예. 결혼할 사이인가? 예. 뭐 하시는 분인데? 대답 해야 됩니까? 시장 통해서 일수놀이도 하고 작은 포장마차도 꾸리고 억척도순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? 그것까지 조사하셨습니까? 미스터 강학은 잘 어울리는 짝 같네. 결혼식 때 청첩장 꼭 보내줘요. 클래식 좋아해요? 좋아하는 음악가 있어요? 심수봉 좋아합니다. 심수봉은 없는데? 나한테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김준성이 내 거다 말을 하면 아무도 절대로 손을 못 대요. 부모님조차도. 그때가 8살 때였나? 내가 점찍어 놓은 장난감을 형이 잠깐 갖고 놀았는데 처음으로 형한테 주먹을 휘둘렀어요.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제가 안 되네. 처음부터 실자임 거였습니까? 실자임이 내 거다고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실자임 거였습니까? 무슨 뜻이지? 그냥 궁금해서요. 그렇습니까? 용건 끝나셨음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? 약속했습니다. 뭐야?
최한석 씨 좋아해도 됩니까? 내가 너 좋아해도 돼? 아저씨, 저기 그게 우리 사위 건데요. 우리 사위가 나 준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계약금 좀 땡겨서 받아놓은 건데요. 정황 설명은 출석 요구서 나오면 그때 경찰서에 가서 따로 하셔도 됩니다. 받으십시오. 받으십시오. 네.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럼 가지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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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년들, 아우 죽일 년들. 감히 날 사기죄로 고소를 해? 어? 아니 그새를 못 참고 날 사기죄로 고소를 해? 무슨 일이 엄마? 모르겠어, 무슨 일인지. 누가 네 엄마 고발했다고. 그래서 당신 잡아가겠다는 소리 있지? 그 사람들. 몰라. 은서가. 엄마 좀 살려줘, 어? 너 당장 김서방 찾아가서 엄마 좀 살려달라 그래. 얼른 나 좀 살려달라 그래, 빨리. 무슨 소리야 그게? 엄마가 아줌마들 7명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챙겼대. 사기 아니야 이 기집애야. 네 형부가 나한테 상가 건물 하나 준다 그래서,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왕 받을 거니까 김 실장이 은석이 너랑 결혼하면은 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야. 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. 짓지도 않은 상가를 엄마 마음대로 도장 파서 가짜로 계약서 만들고. 그거 범죄 행위 맞아 엄마. 그래 그래 너 잘났다 이 기집애야 기집애야. 이게 딸이야 웬수야? 어? 은서가 엄마 좀 살려줘. 어? 엄마 콩밥 먹기 전에 얼른 김서방 찾아가서 결혼하면 나한테 준다고 그랬던 큰 상가 건물 미리 좀 땡겨서 달라고 네가 좀 가서 얘기해. 어? 은서가 제발 은서가. 함부로 부르지 마 누나 이름.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아줌마.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언젠가 저 아줌마 사고 한번 크게 칠 줄 알았어. 재석아. 엄마한테 이 자식이. 엄마는 무슨 엄마에 졌던 여자가. 제발 아버지도 정신 차려요. 저 여자 우리 누나 등골 빼먹는 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? 제발 아버지 더 늦기 전에. 이 자식이 이게 퍼러진 입이라고? 입 닥쳐? 입 못 닥쳐 임마? 이놈의 개쥐애미도 몰라 보고 이... 평생 왔다! 제발 아버지 더 늦기 전에 더 감당할 수 없는 사고 치기 전에 저 여자 빨리 내쫓아 버리세요. 저는... 야! 야 찾아서!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, 은서가. 응? 괜찮아요. 실수할 수도 있지 뭐. 내가 갚을게요, 그 돈은. 일단 20부터 팔고 계약금 당겨받고 통장에 있는 돈 미리 정리하면. 돈이 문제가 아니야. 그것들이 나 콩밥 먹이려고 아주 작당을 한 것 같아, 아무래도. 그것들 10년 동안 나 왕따 시켰던 년들인데 내가 재벌 사이 보는 게 배가 아파서 저 년들이.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너 김 실장 찾아가서 결혼하면 나한테 준다고 그랬던 그 상가 건물 어? 그것 좀 미리 땡겨서 달라고. 그냥 벌 받아라 엄마. 받을 벌이 있다면 그냥 벌 받아 엄마.
내가 변호사는 최고로 대드릴게요. 변호사. 나 김준성 씨랑 결혼 안 해요. 그 사람하고 나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. 잠깐만요. 잠깐만 이러고 있어요. 꼼짝하지 말고요. 잠깐만 이러고 있어요.